풀어보겠습니다. 3번에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일단 너는 코사인 제곱세타를 갖다가 자, 1- 사인 제곱세타로 고치면 되겠죠. 그러면서 사인 x를 갖다가 t로 치환할 거야. 사인 x를 갖다가 t로 치환하는 동시에 t에 대한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기 있는 보이는 함수를 갖다가 고쳐보면 자, 1-t의 제곱에 플러스 a 플러스 2의 t의 마이너스 2a 0보다 커. 자,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하자. 라고 하면 a 플러스 지금 2의 t가 되는 거고 플러스 자, 2a의 마이너스 1이 자, 0보다 작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는 것은 넌 t는 이거니까 t는 마이너스 1에서 1 범위 사이에서 이게 성립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 이 t에 대한 2차 함수가 0보다 작으면 된다고. 즉 x축 아래에 내려가 있으면 돼. 그럼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아래로 볼록인 상태란 말이야.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상태야. 자, 그런 다음에 대칭축은 지금 2분의 a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1하고 1, 2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 최대값이 달라져. 마이너스 1하고 1을 잡았을 때 그놈에 대한 최대값이 x축 아래에 있으면 이게 다 성립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2차 함수 최대최소. 요걸로 귀결이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네 삼각함수를 잘 대비하더라도 틀릴 수 있는 문제. 2차 함수가 안 돼 있으면. 그 무슨 얘기냐. 만약에 너 대칭축 관계에서 마이너스 1하고 1이 너 이렇게 있어. 안 들어가. 또는 대칭축이 이렇게 있을 때 마이너스 1하고 1이 이렇게 있어. 그죠? 자, 이렇게 있어. 대칭축이 자, 2분의 a 플러스 2인데 자, 마이너스 1하고 1이 이렇게 있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봐봐. 이런 상태에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이 함수를 갖다가 ft 함수인데 얘가 t에 대한 함수인데 ft라고 놓자. t에 대한 2차 함수. 그럼 이 ft 함수 자체의 최대값이 요게 이런 상태면 f의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으면 돼. 성립하려면. 자, 요런 상태면 지금 최대값이 어딘지 모른단 말이야. 어딘지 몰라. 그쵸? 그러면 나는 얘하고 얘의 중점인 0을 기준으로 해서, 자, 얘하고 얘의 중점이 0이야. 0을 기준으로 해서, 넌 대칭축이 어딨냐지. 그러니까 0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쳐. 그러면 지금 여기가 1일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일 것이야. 왜냐면 이거하고 이거 중점이니까. 그러면서 대칭축은 여기 있겠지. 그러면 대칭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이 마이너스 1보다 더 위쪽에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f의 1이 최대값이 될 것이야. 되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자, 대칭축은 여기 여전히 있을 건데 대칭축이 마이너스 1하고 1의 중점인 0보다 더 크다 이거지 이게.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1이 여기 있을 거니까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이 나오니까 이 경우가 똑같을 거야. 되겠죠? 자, 이 경우는 마찬가지로 1에서 최대값이 나올 거야. 1에서. 그럼 1에서 최대값이 나온 건 f1 집어넣었을 때 0보다 작으면 돼. 그럼 범위를 나눴을 때 자,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 f-1이 최대값이 될 거니 아니면 f의 1이 최대값이 될 거니 그것만 결정해 주시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이러네. 자,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려면 방금 얘기했듯이 자, 대칭축이 있는데 그 대칭축이 2분의 a 플러스 1. 자, 근데 마이너스라고 2라고 f의 마이너스 1이 얘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 최대값이 되려고 치면 이런 이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0이 여기 있다 이거지. 0. 얘하고 얘 중점이 대칭축보다 크게 있다. 그러면 자, a 플러스 2 2분의 a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범위에 있으면 자, 뭐가 최대값이 되냐. f의 마이너스 1이 최대값이 된다 이거죠. 됐죠? 여기까지. 자, 그렇게 되면 얘는 최대값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1 플러스 a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자, 2 플러스 a 마이너스 1인데 얘가 0보다 작은데 얘가 최대값 한다. 최대값. 자,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요 범위에서 자, 이거 풀어내면 지금 3a가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집어넣고 마이너스이니까 a가 뭐보다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하고 이거의 공통 범위니까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다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봐볼게.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1이 최대값이 나올다는 거지. 자, 여전히 여기는 대칭축일 거고 1이 최대값이 된다는 것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자, 1이 이쯤 이렇게 비대칭으로 됐다 이거지.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자, 0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이거하고 이거의 중점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 케이스에서는 이게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케이스는
2분의 a 플러스 2가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 요 범위를 가져가는 거고, 그럴 때 최대값은 f1이야. 그 f1이라는 것이 0보다 작으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성립한다 이거죠.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2고, 플러스, 자, 2 a 마이너스 1인데 얘가 0보다 작으면 돼.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a가 되는 거고, 자, 마이너스 1, 1 지워내시면 얘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범위라는 것은 지금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 자, 이거하고 이거의 공통 범위는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 결론적으로, 자, 이것 또는 이거에서 너는 저 부등식을 만족할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얘하고 얘를 갖다가 합하시면 a는 뭐야? a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다. 이런 범위가 되겠죠. 그죠? 요거에 대한 최대 정수는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결국 2차 함수를 좀 깊이 물어봤어. 문제 자체가 선생님이 출제한 의도를 잘 모르겠어. 선생님도 이거. 그죠? 네. 지금 삼각함수 이용한 건 저거밖에 없다. 결국 깊이 물어본 건 너한테 2차 함수야, 이거. 그런 게 당할 수 있어, 이거. 선생님 마음일 거야, 이거는. 그쵸? 근데 이 단원의 핵심 문제라고 할 수 없어, 이거. 선생님 보기에. 차라리 이거보다는 실근을 갖는 범위를 구하는 게 훨씬 더 매끄러운데, 됐어, 뭐, 그렇게. 학교 시험이야, 뭐, 그렇죠. 자, 넘어갑니다. 4번으로. 4번에는 봐봐, 이래. 4번은 좋은 문제야, 4번은. 체크를 좀 해봐. 이거는 다른 학교 시험 문제에서도 출제된 적이 있고. 자, 동경이 지금 이루는 각 세타가, 세타하고 오세타가 이루는 각 자체가 3분의 파이야. 근데, 세타의 범위를 관찰해보면, 세타는 지금 2사분면이야. 자, 2사분면이니까 요렇게 있다는 거지. 얘가 세타라는 거죠. 뭐, 오세타라는 것은, 자, 얘가 몇 바퀴 돈지 모르겠다, 이거지. 범위 자체가 5세타 하면 지금 5분의 2파이에서, 5세타라는 것은, 자, 5파이에서, 자, 5분의 2분의 5파이, 요 사이의 범위니까, 몇 바퀴 돌아서 얘하고 이루는 각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네. 자, 5세타가 이렇게 와서, 이 동경이 이루는 각이라 했어요. 얘가 이루는 각 자체가 지금 3분의 파이 이럴 수 있어. 자, 표시를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 얘가 3분의 파이. 지금 여기가 5세타고, 선생님이 여기를 세타라고 한 거야, 동경을. 그런데 얘가 또 막 돌아서 이루는 각이니까 여기가 5세타일 수도 있어. 그래서 여기가 3분의 파이일 수도 있다 이거지. 여기가 5세타. 자, 이루는 각을 자, 동경에서 표시해 그림으로.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5세타하고 세타를 뺐더니 얘는 자, 몇 바퀴 돈지는 몰라. 그죠? 돌아서 3분의 파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첫 번째는. 자,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5세타에서 세타를 뺐어. 몇 바퀴 돈지는 모르시는 거고 플러스 3분의 파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거 아셔야 되고요. 4세타는 2n파이의 마이너스 3분의 파이인 거고 나는 세타를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세타라는 것은 4분의 2n파이니까 2분의 n파이 마이너스 12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근데 세타의 범위는 지금 2분의 파이에서 파이 사이 각이 되니까 여기에서 n 대신에 나는 0부터 집어넣을 거잖아. 0, 1, 2, 3, 4 이렇게 집어넣어. 근데 n 대신에 0부터 딱 집어넣는데 어차피 얘가 반복이 된다 이거죠. 그죠? 근데 저 세타가 지금 2사분면각에서 딱 성립하는 것은 세타가 뭐밖에 없어. n 대신에 1을 집어넣었을 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2분의 파이. 아, 얘는 안 되네.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저 2분의 파이 있지. 2사분면 아니고 1사분면 있잖아. 그럼 n 대신에 1은 아니겠고 자, 2를 집어넣었을 때 파이 마이너스 12분의 파이니까 아 2사분면의 각이다. n이 2 집어넣었을 때 각이야. 자, 그 다음에 n 대신에 요거 처리하면 4세타는 2n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세타라고 하는 것은 자 2n파이 플러스 자 12분의 파이가 돼. 자, 이때는 n 대신에 0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n 대신에 1 집어넣었을 때가 자 2사분면의 각이니까 그런데 2분의 파이 플러스 1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셨죠? 그럼 자, 이 각하고 이 각의 합을 구하라겠으니까 답은 2분의 3파이가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제 앞면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 일단 부채꼴도 뭐의 일부라고 생각하냐면 원의 일부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항상 이거는 고3 때까지 중요한 거라고요. 자, 원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거야. 원. 부채꼴도. 그러면 지금 원이 있는데 원의 중심이 있고 거기에 원 하나가 내접해 있어. 내접. 이렇게. 내접해 있는 상태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야. 이걸 갖다가 저기 부채꼴로 표현했을 뿐이지 나는 원하고 원이 내접해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럼 원하고 원에 내접한다고 판단이 되면 어떤 개념이 성립이 되냐면 이 큰 원하고 이 작은 원을 갖다 쭉 연결하면 여기 있는 접점까지 연결이 돼서 얘가 가리키는 큰 원의 반지름이 된다 이거죠. 그죠? 이거는 작은 원의 반지름이 되는 거. 자, 이게 보여야 되는 거죠. 여기서 부채꼴도 원의 반지름이다. 그러면 이제 내가 구하는 거는 부채꼴과 원의 넓이 b를 구하라고. 그럼 s1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지름을 알아야 돼. 왜? 중심각은 알고 있으니까. 그럼 2분의 1 반지름 제곱 그 다음에 63분의 8.
반지름을 알려고 해. 큰혼의 반지름을 알려고 해. 큰혼의 반지름. 자, 큰혼의 반지름 몰라. 이렇게. 자, 이렇게 연결했더니 여기는 접하고 있으니까 수직이겠죠? 근데 여기, 자, 여기는 작은 원의 반지름. 아니, 원의 넓이. 원 넓이. 이거라 가자. R이야, 원의 넓이. 그럼 여기는 당연히 30도겠죠. 자,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 그었고,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요 길이 자체는 같다. 그러면 이렇게 수직으로 했을 때, 자,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정확히 합동이니까, 각도 절반이니까 30도. 그러면 얘가 R이면, 여기는 2R이 되겠죠. 2R. 그럼 여기는 뭔데? R이잖아. 그럼 전체 큰 원의 반지름은 3R이 되는 거예요. 3R. S2. 원의 넓이니까 파이 R의 제곱. 그죠? 내접하고 있는 원의 제곱은 파이 R의 제곱. 그러면 자, S1분의 이것분의 이걸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파이 파이 떼고 R의 제곱, R의 제곱 떼버려. 그러면 여기 2분의 9. 응? 2분의 3이 되겠죠. 답이 2분의 3입니다. 되셨죠? 답이 2분의 3이 아니고 S1분의 이거니까 이것분의 이거니까 3분의 1. 3분의 2. 0에서 3의 3 범위를 갖고 자, 코사인 2x가 p다. 이런 문제도 괜찮은 문제예요. 자, 0의 x가 뒤집어 패고 한 대 더 패고 싶은데 참고 있어 지금. 알겠죠? 자, 코사인 2x p야. 이걸 만족시키면 x값의 합을 k라 할 때 코사인 k가 2분의 1. 그럴 때 자, 이거 값을 구해라 라고 했어. 그럼 이제 코사인 2x가 p를 만족시키는 x값의 합이야.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의 합. 합을 k라겠어. 그러면 k는 각이겠지, 각. 그럼 나는 0에서 지금 2분의 3파이니까 이걸 그려줘야 되겠지. 자, 합을 물어볼 때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어. 자, 코사인 2x가 방정식을 물어볼 때 2x가 만약에 너한테 2분의 루트 3이야. 그럼 이건 특수각이잖아. 그럴 땐 얘를 갖다가 뭘로 치환해버려? t로 치환해버려. t. t로. 근데 얘가 특수각이 아니야. 만약에 특수각이 아니야. 이렇게 됐다. 만약에 특수각이 아닌 뭐 3분의 2 이렇게 됐다. 그럼 이거 t로 치환해봤자 건질 게 없어. 치환하지 말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코사인의 2x 이렇게 됐으면 이 함수를 그려. 그 다음에 3분의 2하고 만나는 점 선 그어. 그래서 걔를 자, 대칭성 이용해서 합을 구하든 이렇게 되는 거야. 합을. 알겠죠? 특수각이 아닐 때는 각각의 x값을 구할 수가 없는 상태. 자, 그러면 얘는 p라는 거니까 지금 p가 뭐 특수각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나는 코사인 2x를 그린다. 코사인 2x를 그려. 어디까지 그릴 거냐? 라면 0에서 2분의 3파이까지 그려. 근데 코사인 2x를 그리니까 코사인 2x의 주기는 얼마? 파이. 반주기는 2분의 파이. 자, 여기 2분의 파이가 될 거고요. 반주기입니다. 파이. 주기 찾으면 반주기 찾고 4분의 1주기 반드시 찾으시라고. 자, 4분의 얘는 2분의 3파이. 여기까지 되겠죠. 자, 한 주기가 여기니까 얘가 이렇게 그어지는 게 코사인 함수겠지. 이렇게 그래서 한 주기.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자, 그렇게 되면 P라는 것이 마이너스 2라고 0 사이에 있다잖아. 이게.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그어질 건데 만나는 세 점이 있어. 요거 알파라고 해볼게. 요걸 베타라고 해보자. 요거를 감마라고 해보자. 그럼 세 근의 합이니까 지금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거든요. 근데 너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하고 같다고? 파이하고 같다고. 파이하고 같아? 자, 이거하고 이거의 중점의 두 배, 아니, 2로 나누면 2분의 파이지.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야? 파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감마는, 감마는 이렇게 표시가 되지? 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알파의 길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알파의 길이. 같죠? 여기 알파죠? 그럼 감마라는 것은 지금 파이 플러스 알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라는 것은 자, 2파이 플러스 알파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셨죠? 자, 그거일 때 너한테 코사인의 k, 코사인의 자, 2파이 플러스 알파가 2분의 1이었대. 그럼 이거는 뭐하고 같냐? 그냥 코사인 알파와 같죠. 2분의 1이네. 특수각이네. 알파. 알파는 얼마? 알파는 예각일 거니까. 여기서. 어? 네? 알파요, 알파. 3분의 파이죠? 특수각이잖아요. 그럼 이제 끝났죠. 집어넣으면. 자, 2에 코사인의 2분의 k니까 6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얘가 사인의 6분의 파이니까 얘는 2분의 1이 돼서 자, 얘는 루트 3 마이너스 1 되겠죠. 근데 그래서 틀렸어요. 그쵸. 선생님이 틀렸죠. 뭘 잘못했어? 지금 k값이네. 선생님이 알파값 집어넣었다. 쏘리. 자, 2에 코사인에 k값은 뭐야? k값은 이거냐면
이게 K죠, K? 이게 K? 어, 그러면 쟤는 2분의 파이 플러스 파이 플러스 2분의 알파가 되는 거고, 그죠? 자, 마이너스의 사인에 파이 플러스 2분의 알파가 되는 거죠. K를 집어넣어야 된다. K. 자, 그러면 얘는 2에 얘는 코사인에 그냥 2분의 알파에서 마이너스가 되겠지. 몇 4분면? 3, 4분면. 얘도 마찬가지. 플러스의 사인에 자, 2분의 알파. 자, 알파라는 것은 지금 얼마였냐면 3분의 파이니까 얘가 60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2 곱하기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는 자, 2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럼 1 마이너스 루트 3. 되셨죠? 괜찮은 문제, 이런 것도.